오늘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맞춰 복부나 옆구리 군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부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놓아주시고요. 이때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일직선에 있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.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실게요.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척추 더 위로 길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예요. 시선은 정면, 가슴도 정면 위치하고 이 여기서 호흡을 다섯 번 해주실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. 이때 양쪽 힙에 체중이 동일하게 실릴 수 있도록 더 떨어지는 쪽에 골반을 더 지그시 눌러주시고요. 어깨와 골반은 계속 일직선을 맞추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접은 쪽으로 내 몸을 기울여줍니다. 여기서 호흡 다섯 번 진행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대로 위로 올라와 제자리.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힙을 더 지그시 눌러주고요. 동작을 하는 동안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가슴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요.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. 손 풀고 다리도 풀러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십니다.